우리 대수님은 올해 삼재가 드는 삼재예요. 드는 삼재인데 올해 운은 좋다고 하더라도 받는 운이 아니라 삼재에 드는 운은 그냥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아홉수라는 게꼭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삼재에 아홉수가 겹치면 굉장히 좋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올해는 내가 문서를 잡는 것도 좋지 못하고 올해는 건강을 다시 한번더 체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와요, 대주님한테. 왜냐하면 올해가 쉽게 얘기하면 올해가 어떤 해냐면 올해 모든 걸다 내려놔야 되는 해예요, 올해가. 그래서 뭐 문서를 이동하는 것도 좋지 못하고 쉽게 얘기해서 내가 뭘 하고자 하는 것도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런 해기 때문에 매우 매우 조심해야 되는 해예요. 특히 건강. 그리고 사주가 굉장히 세. 그러니까 사주가 센데 딱히 우리 같은 사주라기보다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철학 쪽에 사주가 들어와 있어요. 철학 쪽으로. 그러니까 내가 철학을 본다던가 그거는 우리 같이 무업을 하는 사람이랑은 좀 틀리거든. 우리는 신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철학을 공부하지는 않아요. 저도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했는데 신명께서 막아서 그냥 놔버렸거든, 그냥. 근데 그러니까 집안에 불사출이 워낙에 센 집안인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평생 내가 평생 갖고 가는 직업이 그렇게 딱히 줄이 안 보여요, 대주님은 사실. 그리고 건강도 어떤 때는 뭐 조금 좋아지지만 아주 굉장히 건강해지고 굉장히 쾌활해지고 그러지는 못해, 평생 이렇게 훑어보면은. 그래서 통풍은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통풍은 옛날에는 못 먹어서 통풍이 걸리지 않지만 요즘은 술을 안 먹어도 통풍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워낙에 식사들이 기름진 것들이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풍은 문제가 뭐 걸리고 안 걸리는 건큰 문제가 아닌데 대주님이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혈관 계통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혈관 계통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항상 대주님은 조상을 싣고 다녀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무당이 되는 건 아니더라도 뭐 조상에서 바라는 게 있잖아. 내가 뭐좀 받고 싶은데 뭐 옷이라도 받고 싶은데 제사를 열심히 지내는 집도 뭐 빠지는 부분이 있거든. 빠지는 조상들이 있단 말이야. 왠지 모르게 젊은 남자를 등에 업고 다녀요. 그러니 몸이 아플 수밖에. 그 분이 옛날에 병사로 돌아가셨던 분인가 보지. 그러니까 업에 다니니까 계속 아프지.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끝을 맺지 못해요. 회사를 다닌다 하더라도 계속 오래 다닐 수도 없고 뭘 장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오래 가지도 못해. 그게 본인 체력도 체력이지만 항상 조상을 얻고 다니는 그런 영향도 굉장히 커.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움직이셔야 돼. 단, 올해는 내가 모든,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한다면 모든 걸 중지. 절대 안 돼. 올해 만약에 내가 뭘 새로운 거 한다 그러면 올해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건강도 잃고 재물도 다 탕진하는 해이기 때문에 그냥 쉬엄쉬엄 뭐 아르바이트 하는 거는 내가 아무 말안 하겠지만 그 외에 중요한 거 아무래도 가장이니까 그래도 내가 뭘 해야지 뭘뭐 예를 들어서 뭐 가게라도 해야지 아니면 뭐 회사라도 나가야지 하는 거는 그게 건강 때문에 하다가 중단이 돼버려요. 특히 지금은 이제 정월달이고 음력으로 1월달이거든요. 5월달 고비, 4월달 고비 잘 넘어가라. 그래야지 내 몸이
편안해진다. 그렇다고 해서 올해 삼재라는 게 3년 동안 별로 안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삼재를 다 겁을 낼 필요는 없어요. 악삼재라 그래도 돈을 잘 버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중요치가 않은데, 대주님은 건강이야. 거기다가 조상 주력, 그러니까 조상 보면 명이 짧으신 분들이 이렇게 대체적으로 많아. 긴 사람보다는. 그렇다 보니까 건강도 굉장히 많이 조심하셔야 돼. 궁금한 거 계시면 본인 것만 얘기하세요. 고민이 궁금한 것만 얘기하시면 돼. 궁금한 거 딱히 없는데 자격증 지금 생각 중. 어떤 자격증? 택시. 택시? 네. 아, 그거는 돼요. 그거 하고 12월 달에 이사를 하게 되는데. 12월 달에? 네. 그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때, 만약에 생각나시면, 그때 방향을 한번 물어보세요. 아, 예. 지금 말고, 네. 가기 시점에, 왜냐면, 올해가 대주님한테 가장 안 좋은 해이기 때문에 방향을 잘 봐야 돼. 아, 예. 그게 안갈 수가 없는 건 어쩔 수가 없어. 내가 만약에 문서를 쥐고, 사서 들어가는 거라면 내가 틀어막겠는데, 어쩔 수 없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방향이라도 그나마 좋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자격증은 괜찮아요. 택시 같은 자격증은.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은 따놓으세요. 근데 항상 택시 자격증을 따놔서 그건 아마 금방 따실 거예요. 근데 택시 자격증을 따서 내가 택시를 운전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계속 일은 할것 같진 않아. 좀 하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하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하셨다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실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택시 자격증이 있으니까 택시를 계속 몰아야 되겠다. 근데 3세월 하다가 3, 4개월 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 좀뭐한달 쉬든가 그것도 다시 하든가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될것 같아. 나중에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아버지 쪽이든 어머니 쪽이든 병사 객사라는 조상이 아마 있을 거야. 병사나 객사로 간 조상이 있을 거야, 젊은 병사 사람 중에. 객사 있어요. 그 얼마 한몇년 전에 친 외갓집 큰형 술 많이 드셔서 길 쓰러져가지고. 하여튼 계속 엎여 있어. 그것 때문에 영향도 많고, 그분 말고도 또 있어, 옛날 분. 할아버지 그 통풍 아니 뭐라지 옛날에 뭐라지 중풍으로.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양 어깨를 계속 매달려 있으니까 몸이 계속 아플 수밖에 없어. 몸이 어쩔 때는 되게 막 컨디션 좋았다가 그게 좀 오래 가요. 그때는 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질 때. 그러니까 이게 낙폭이 굉장히 커. 예. 네. 무슨 바이오리듬처럼 1년 중에 1년이 평생, 1년 기대셔도 돼요. 힘드시면. 1년이 평생 건강한 게 아니라 한 3, 4개월 건강하다가 갑자기 다운됐다가, 그러니까 내가 택시 기사를 자격증 따는 것도 좋고 다딸수 있고 다 좋은데, 아마 일을 1년 동안 장기적으로 계속 운전을 못 하실 거야. 3세월 하다가 또한달 쉬었다가 또 3세월 하다가 또한달 쉬었다가 막 그렇게 가실 거야.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게 나아. 근데 막 그런 거를 전체로 움직이려면, 그런 걸다 떨쳐버리려면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내가 뭐 하란 말은 별로 하고 싶지 네. 않으니까, 나중에 여유에 있을 때 나중에 생각을 해보시고, 어쨌든 안 보이지만, 본인은 안 보여서 모르지만, 조상이 그냥 어깨 엎여서 평소 그렇게 다니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이래서 내가 몸이 안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 그리고 요즘에 그런 느낌도 있긴 있었어요. 왜냐면 꿈도 좀안 좋은 꿈. 그 뭐지 큰형 저가 방 안방에서 자고 있는데 한번문 서 있었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데. 지금 와이프한테도 처음 듣는 얘긴데 그때 그거 보고 그때 스위치에서 자가지고 그 형상을 봤는데 깨가지고 와이프한테 엄청 욕하고 화낸 적 있거든요. 이유 없이.
아, 기준한테 욕을 했다고? 네, 밖에서 옛날에. 왜? 그게 너무 그때 뭐지? 그 형, 그 형이 왜 내가 자는 안방문에 서 있었나? 그게 화난 거예요, 저는 그때가.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왜 나지? 그런다고.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러니까 조상이 나 좀 풀어줘 하면 큰 집에서 했으면 어? 큰 집에서 알아서 풀어줘야 되는데 왜 나한테 오는 거야? 네, 더군다나 왜 간대? 그러니까. 근데 그게 붙는 경우가 있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어깨에 붙어 있다고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그래서 그냥... 스모그면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완전 고주망태에다가 애들이 동생들 얘기하기를 안 했던 모습 보이니까는. 그게 시간이 나중에 지나시면 네. 나중에 몸으로 들어가 버려요. 지금 몸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냥 조상이니까 그냥 양옥에 얹혀 있는 상태인데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부부간에다 아무리 사이가 좋고 화목이 좋고 궁합이 잘 맞아도 튀어나가게 돼.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생각을 말아야겠네 그거는. 근데 이제 돈에 여유가 있으면 잘 구슬해가지고 다 촌도를 시켜라라 하고 싶지만 그게 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상담을 받으신 분들 왜 하필 저예요? 라고 한다고. 근데 그건 내가 나도 뭐라 말을 못해. 왜냐면 그러니까 풀어달라고 붙는 거니까 내가 누구 그게 복불복인데 그걸 내가 뭘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영향도 있어. 내가 그랬잖아. 무당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법사나 뭐 철학이나 그런 쪽으로도 이게 열려있는 사람이라서 신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처럼 신받아서 사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붙는다고. 그러니까 그걸 지금 뭐 어떻게 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올해는 9세 삼재면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셔. 네. 예를 들어 신호등도 붕에 파란 불이 들어와서 건너야 되는데도 3초 있다가 건너. 네. 괜히 파란 불에 뭐 아무 생각 없이 건너다가 부딪혀 튕겨 날아가지 말고. 네. 제발 부탁해. 올해는 건강이야. 네. 그리고 택시는 되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되니까 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네. 문제는 택시 자격증이 아니라 그거를 꾸준히 운전할 수 있는 게 안 되니까 걱정이지. 심형에서 불쌍하대. 그냥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장군이면 집안에 장군 출전인데 칼을 뽑아야 되는데 혹은 날 골고리 아픈 것도 내가 몸이 약해서 아픈 것도 아닌데 조상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걸 어느 누가 이해를 해주냐고. 그러니 그게 답답하고 불쌍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네. 도저히 못 견디고 너무 위험하면 그때는 구슬해. 네. 그걸 삐껴나가 내가 몸으로 내차지 절대 불가능하니까 그때 되면. 네. 자, 기수님은 무슨 일 하세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학원? 병원. 아, 병원? 간호사세요? 아니요, 그냥. 아, 그 행정 쪽에. 혹시 올해 자리 이동 있다는 말 없었어요? 아, 근데 안 갔어요. 왜 안 갔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네. 올해 딱 기준이 얼굴 보니까 자리 이동 있었는데 왜 안 갔니? 아,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 자. 아, 우리 기수님은 직원이니까 삼재라도 그렇게 탈은 잡지 않을 거예요. 9시라 하더라도. 근데 올해는 구설이 많이 타는 애거든.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신명에서 여기 조상도 그렇고 남편한테 죄송하지만 여기 계시는 할머니나 지금 조상 분들이 네가 무슨 업이 있다고 이게 고생이냐라고 울어. 옆에서 할머니가. 근데 뭐 그거 어떻게 남편이 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몸 자체가 조산한테 휘둘리고 있으니 그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자리 이동은 놓쳤지만 올해는 서른아홉이고 마흔 하나에 한 번 더 있어요. 그때는 가라 그래. 할머니도 뭐라 해. 조상할머니도 이번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한 번 옮기지. 그러면 땜이라도 할 텐데 왜 안 옮겼냐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럼 인간이 뭐 알면 뭐 다 알아서 하게. 모르니까 여기 와서 물어보지. 그러니까 마음고생도 많고 힘도 많이 들지만 그래도 조금만 참아보자 그러셔. 그냥 조상에서 계속 울고 말을 안 해. 계속 울고만 계셔 옆에서. 아까서부터 봤어요. 따라 들어오시는 거. 구부정해가지고 노인네가.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올해는 구설만 조심하시면 돼. 궁금한 거 계시면. 이사는 제 이름으로 그 가는 거거든요. 당첨이 돼서.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게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편이 운이 안 좋으면 제 이름을 해도 되지 않아요? 하는데 부부잖아. 성주가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성주란 뜻이야. 쉽게 얘기하면 옛날로 따지면 그러면 집이 성주니까 집이 누구 앞으로 되는 게 중요치가 않아. 그러니까 성주 운이 안 좋고 기준은 사실 올해 운은 그렇게 좋은 애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마치 어쩔 수 없이 이사 가는 거라면 방향 타를 잘 봐서 가야 되고 만약 그게 정해져 있는 거를 살수 들어간다면 그 방향이 안 좋으면 그 들어갈 때 그 타를 잘 잡고 들어가셔라 그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직 멀었으니까 한 10월 달쯤에 이렇게 부장들한테 물어봐요. 지금 사는 집에서 예를 들어서 동쪽이야 아니면 서쪽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동쪽으로 이사 가는데 괜찮을까요? 그러면 괜찮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별로 안 좋다 그러면 부적이라도 들어가 이제 물건이 그 집으로 들어갈 때 부적이라도 붙여놓고 들어가라는 얘기. 그래야지 탈이 없어. 왜냐하면 그냥도 탈이 나는데 삼재에다가 아홉시기 때문에 그 탈은 필이 들어와. 그러니까 나중에 그건 한참 후의 일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괜찮아. 그냥 기수님은 그냥 마음 굳게 먹고 계셔. 어떻게 열심히 남편을 우리 대준도 마찬가지야. 내가 정말 아프지 않고 열심히 내가 일하고 싶으면 아까 말한 걸 하시던가 미리 아니면 버티다 도저히 못 참겠다만 하시던가 그거는 본인들의 선택이야. 네. 그렇지만 어디를 가도 대주님은 그 양 어깨에 엎여져 있는 조상 두 분 때문에 하늘에 두둔하고 구순해야 돼. 솔직히 말씀드렸어.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근데 지금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지금 해서 만약에 택시 기사 자격증 쉽게 타는 거니까 그거는 따서 운전하면은 돈벌이는 계속 하실 수 있을 거야. 쉬지 않고. 그 차이야. 그러니까 와이프를 더 마음고생을 빨리 종결을 시키냐? 내가 야씨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버땡기다가 할 수 없이 아 조상도 귀신이거든. 어차피 귀신은 있긴 있구나 해서 하게 되면 그것도 힘들어. 나중에 그건 선택이야 본인이. 계속 붙는 만약에 있다면 나중에 알아서 떨어지지 않아? 안 떨어져. 그래? 그게 문제. 그게 붙어있는 거는 붙기 전은 상관이 없는데 붙으면 떨어지잖아. 옛날에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나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오면 야 내가 부탁인데 폐가 같은데 진짜 겁대를 상실하지 말고 가지 마. 내가 그러거든. 네. 암만 폐가 여기 뭐 평택에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뭐 폐가가 흉가가 있다고 하는데 니네들 눈에 안 보이지? 근데 붙어가지고 빙이 되면은 저 세상 갈 수도 있어. 그렇게 해서 죽은 애들도 많아. 근데 대주님이 죽는다는 얘기는 안 해.
대신 그게 계속 조상이 얹혀 있으면 힘들어, 몸이. 힘들면 내가, 나는 일하고 싶은데 본인이 일을 못해. 그러니까 절대 자동으로 떨어질 일은 하늘이 두쪽 나도 없으니까. 근데 왜 하필 나야? 그건 복불복이 어쩔 수 없어. 그건 내가 굳이 설명을 할 수도 없어. 붙은 걸 어떻게 안 붙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딱, 내가 뭐 대주님 생년월일을 내가 물어봤어. 성함을 물어봤어. 그냥 딱 들어올 때부터 달고 들어오니까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언젠간 뛰어야 되니까 여기 있을 때 떼시든 지금 돼서 빨리 택시 자격증 따가지고 열심히 버시든 본인의 선택일 뿐이야. 네. 응. 근데 계속 이런 상태로 가시면 나중에 집에 계신 부인이 어떻게 되겠어? 지치지. 지치면 두 사람이 튕겨나가.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도. 그렇잖아. 사람이 봐봐. 아무리 살아도 옆에서 너무 지치게 하고 내가 아무 노력해도 끝이 안 보이면 그렇잖아. 자손이 있어도 어쩔 수가 없어. 옛날에는 자손 때문에 산다고 하지만 요즘 젊으신 분들은 자손하고 이혼은 별개 문제야. 두 사람이 이혼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이 상태로 가면 나중에는 서로 좋은 꼴 보지 않, 좋은 꼴은 못 보지 않겠어? 서로 욕하다가 헤어지는 것밖에 더 되겠어. 그래서 옆에 있는 조상 할머니가 우는 거야. 옆에서는 나 좀 풀어서 껴안고 앉아있지. 옆에는 할머니는 아휴 내 자손 불쌍해서 어떡하나 울고 앉아있어. 그걸 뭐 어떻게 해결해? 이걸 부적으로 해결해주고 싶으면 해결해주고 싶어. 근데 부적은 해주면 잠깐 떨어져. 다시부터. 왜? 그 효과가 3개월밖에 안 가. 그리고 부적도 듣는 사람이 있고 부적이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무조건 부적 뭐 싸게 돈 벌려고 그래 부적이 났어. 근데 부적이 먹히는 사람이 있고 안 먹히는 사람이 있어. 그 집안에 따라서 또 부적이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서 다 부적이 다 만병통치약도 아니야. 내가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부가 울면서 정말 징글징글하다 이렇게 뜰거면 서로 죽든지 이혼하든지 하자는 말 나오기 전에 나중에 꼭 해결을 하세요. 두 사람이야. 이쪽 이쪽에 아주 사이좋게 붙어있어. 들어오면서 내가 속으로 뭐지 하고 내가 계속 내가 대수님 얼굴만 쳐다봤지. 내가 생각이 많은 거야. 왜 얻고 왔을까? 근데 표정은 조상이나 귀신이 얹혔으면 얼굴이 피부 색깔이 틀려져요. 계속 죽어요. 죽은 사람이니까. 그 내가 좀 아프죠? 난 그 뜻으로 얘기한 건데 몸이 아픈 줄 알고 막 아파요. 근데 내가 난 그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거든. 양쪽에 그렇게 얹혀있으면 얼마나 아파. 그래서 아프셔 했더니 하여튼 그 두 사람은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시려면 하셔야 돼. 빨리 하면 할수록 좋아. 나중에 몸으로 들어가면 문제야. 보통 빙의된 사람들은 구슬에 가서 한 번에 못 빼내요. 세 번에서 다섯 번 해야지 뺄 수 있어요. 사람들은 한 번만 빼 아니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조상도 빙의가 되거든. 어차피 귀신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빙의 상태는 아닌데. 그리고 잠식이 당하면 본인 육체가 잠식이 당하면 본인 뜻하지 않게 사랑하는 부인한테 욕하고 횡포해버리고 칼 던질 수도 있어. 본인하고 의지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때는 우리 대주님이 아니야. 객사를 하니 얼마나 한이 많겠어. 그치? 나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시팔저팔 아이씨가 족같네 하고 그냥 빙이 되면은 막 사람 해코지 한다고. 조상인데도. 그래. 그냥 내가 그게 두려운 거야. 부부는 참 잘 만났어. 정말 좋아. 그리고 부인이 너무 착해.
속으로, 그러니까 착하다는 게 뭐 이렇게 뭐 잘해주 그런 게 아니라 속으로 담아 있는 게 지금 골마 터져 있는데 그래도 버티고 있는 거 보면 착한 거야. 제가 봤을 때. 저도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골마 터졌는데 그게 더 이상 해결상이 안 되면 두 사람 절대 평생 못 가요. 그게 대중 탓도 아니고 조상 탓이니까 얼마나 기분이 더러워. 그래서 객사 가장 무서운 게 수살귀고 물속에서 죽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무서운 게 객사귀야. 객사귀가 한이 많고 원이 많거든. 원이 많으면 내 자손이고 나발이고 해코지 엄청 심하게 돼. 그걸 두 양반이나 얹히고 있으니 어깨가 얼마나 무거워.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택시를 하셔서 열심히 돈 보셔. 그 수밖에 방법이 없다. 그럼 두 명 떼내면은 돈이 두 배로 더 들어요? 아니. 답답할 때? 아니? 한 번에 다 하는.. 어떻게 하면 그거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런 경우는 있더라. 유명한 박수인데 난 누구라고 말은 안 해. 내가 이제 일반 나도 방송에서 방송에 있던 사람이라서 나도 걔를 잘 아는데 걔는 진짜 그렇게 해. 아, TV에서 봤는데 그런 거. 아니, 진짜 그렇게 한다고. 아. 일부러. 아. 한 번에 떼야 되는데 깨끗하게 한 다음에 작두해서 야, 니 돌아가신 할머니가 또 구태달래? 사기야. 다 떼어야지. 조상은 다 풀어줘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고 싶어. 그러면 조상, 소원 한 가지 소원밖에 안 이뤄주셔. 그냥 사업이잖아. 그냥 사업에 대한 구슬에. 근데 또 뭐 다른 게 있어.